전문가의 시선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연휴 끝나고 나니까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타고 테마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은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엔터주 쪽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픽을 했고, 지난주에 그 메리츠 증권에서 엔터주 전반에 대한 약간 쉬운 리포트성 리포트도 나와서, 그때 이후로 엔터주들은 조정을 받고, 콘텐츠 종목들도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그 오징어 게임이 뭐전 세계 넷플릭스가 방영되는 전 세계에서 모두 다 1등을 했다는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집계된 내용을 보니까, 그 83개국 중에서, 75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이제 1위를 내줬는데, 덴마크는 이제 자국의 드라마가 이제 1등을 했고요. 덴마크를 뺀 우리나라랑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 여기서 1등한 드라마가 갯마을 차차차입니다. 이 갯마을 차차차를 그 제작한 그 드라마 제작사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국내 최대 드라마 하우스인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 실적인 제작 편수가 줄어들면서 컨셉 하회를 했고, 3분기도 컨셉보다 약간 좀 하회를 할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TV 그 2분기에 비해서는 제작 편수 자체가 확대됐기 때문에 매출이 지금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악마판사라든가 갯마을 차차차, 뭐 유미 세포들, 그리고 킹덤 아신전들이 그 넷플릭스랑 티빙 쪽에 반영이 지금 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 동사가 워낙 콘텐츠 제작 역량이 탄탄하다 보니까, 제작 편수가 올해 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 마찬가지로 좀 부진을 했더라도 수익성 강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분기별 매출이 상당히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 개선도 동시에 발생 중에 있고, 일단 넷플릭스 편성에도 지속 증가세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올해 그 환혼이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텐트폴 드라마가 제작 예정이었지만은 제작진들의 코로나 확진 이런 영향으로서 이제 내년으로 이연되면서 올해 약간 실적 하락에 대한 압력을 받았지만 내년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넷플릭스의 제작 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내년에 아마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편수가 6개에서 9개 정도 공급하기로 계약이 된 상태인데 아직 5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년에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넷플릭스가 선제적으로 좀 계약 연장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넷플릭스발의 오리지널 콘텐츠 공급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정상화되지 않았던 OCN 방영도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제작 편성이 내년으로 이연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9편 더 늘어서 37편 정도 드라마 편성이 예상돼서 역대 최고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텐트폴 드라마 재가동과 OCN 넷플릭스 반영, 그리고 애플 TV 반영이 내년에 좀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애플로부터 그더빅 듀얼 프라이즈라는 그 드라마를 5월 받은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추가 시즌, 그러니까 시즌을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늘어나는데요. 같은 수준의 드라마, 한국 드라마, 국내 드라마, 국내에서 받은 드라마보다 인센티브가 10배 높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내년 하반기에 애플 그 TV를 통해서 미국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시즌 추가까지 된다 그러면은 한번 그 글로벌 제작사로서 한번 도약이 예상이 한번 되고,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런 그런 해외 콘텐츠 OTT 업체들이 국내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그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애플 TV 쪽으로 추가 수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그 최근에 이제 주가 좀 올라갔다가 좀 조정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담아볼 타임이라고 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우려가 뭐냐면 티빙으로 인해서 중복 투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 어떤 드라마 수주가 E&M 쪽 수주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지만은, 최근에 티빙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드라마가 12개 중에서 5개를 스튜디오 드래곤 시작하고 좀더 덩치가 큰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주고 작은 거는 다른 업체에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9만 원 아래 단에서만 좀 잡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크게 대체로 다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먹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9만 원 이하단에서 분할을 보고요. 하단은 한 8만 7천 원까지 조정 염두에 두시고 분할 접근해 보시고 기술적으로는 정고점이 11만 3천 원인데 11만 원 정도 짧게 1차 목표가 잡고요. 목표가는 이제 2차 목표가는 12만 9천 원 정도. 그러니까 내년 그 추정 EPS 2,159원에 동사관대 그 타겟 PR이 이제 60배에서 8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단 60배 정도 보고서 12만 9천 정도 2차 목표까지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전저점이 8만 1,500원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저점 깨고선 반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8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많이 여유를 두고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뭐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점, 가격 전략까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